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음식들이 산성 쪽에 속한다는 건데, 맞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산이 쌓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 침을 통해서 체내의 산성화 정도를 알아보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세요. 일단은 지금 손에 쥐신 리트머스지를 입에 넣어서 이 10초간 침을 잘 묻힌 다음에 이 테스트지에 나타난 색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뭐가 큰 거예요? 빼요. 나 약간 산성인 거 같, 나 산성인가 보기 색깔이 봐. 이게 저는 초록색. 좀 색깔이 그렇게 나오니까 걱정되긴 한데 저희 그러면은 쌤이랑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산성화된 몸을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법 찾아왔는데요. 그 해독의 비법이 스페인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스페인? 따라보시죠. Preferimos preparar comidas caseras con ingredientes frescos y saludables en lugar de optar por alimentos procesados. En mi caso, un truco que he encontrado muy efectivo es incorporar zumo de limón en todas mis comidas. Tengo familiares que han tenido problemas de salud debido a la obesidad, como enfermedades cardiovasculares. Además de cuidar la dieta y hacer ejercicio, también me aseguro de incluir zumo de limón en mi rutina. Los españoles suelen estar muy pendientes de su salud y últimamente hemos notado que quienes están a dieta son los que más demandan este producto. Además, con la llegada del otoño, cuando empiezan a bajar las temperaturas, muchos lo buscan para fortalecer su sistema inmunológico. Aquí en España contamos con una gran variedad de ingredientes, lo que nos permite disfrutar de una alimentación saludable. Sin embargo, por eso añado zumo de limón a mi dieta diaria, ya que he escuchado que ayuda a descomponer la grasa. Intento beber mucha agua por mi salud, pero no siempre es fácil alcanzar los 2 litros diarios que nos recomiendan. Sin embargo, al añadir un poco de zumo de limón al agua, me resulta más sencillo mantener el hábito de una buena hidratación. Zumo de limón se elabora al extraer todo el fruto, incluyendo la cáscara, lo que genera un concentrado de nutrientes altamente beneficiosos para la salud. Se ha demostrado que el zumo de limón puede ayudar la reducción del peso corporal, lo que puede ayudar a prevenir problemas como la hipertensión arterial y el colesterol alto. Los limones pierden rápidamente su calidad después de ser cosechados, por lo que es muy importante que el zumo se exprima de inmediato tras la recolección. Para asegurarte de que estás comprando un producto de buena calidad, 자, 스페인에서 날아온 해독의 비법은 바로 레몬즙이었습니다. 레몬즙. 네, 레몬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이 잦은 산성화 식품 섭취로 이 pH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되면 체내에 각종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알칼리성 식품이 체내의 pH 균형을 유지시켜서 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알칼리성 산성 음식이 너무 헷갈리는데 이 레몬이 왜 알칼리성인지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게 약간 레몬 먹으면 위산이 자극돼가지고 약간 속 쓰리고 불편하다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 레몬 그 자체는 산성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성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태운 레몬과 태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사작용으로 인해서 연소가 되잖아요. 네, 그와 동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태워놓았습니다. 두 음식을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할 수 있는 pH 지시약에 넣어볼 텐데요. 네. 먼저 태운 고기를 중성수에 넣어볼게요. 진짜 고기는 진짜 노란색으로 변하네요. 태운 고기는 산성을 띤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산성이요? 네, 그러면
태운 레몬은 어떨까요? 어떻게 됐죠? 레몬이 어떻게 돼요? 너무 신기하다. 네이비 색이 됐다. 완전 알칼리. 차이 엄청나네요. 네, 초록색으로 신기하다. 파랗게 변했죠. 파란색으로 변했죠.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레몬은 대사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네. 산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이후 대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알칼리성 식품이 됩니다. 오, 신기하다. 네. 레몬과 같은 이런 알칼리성 식품이 산성화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좋은 애였어. 그렇구나. 아, 이게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지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뭐 알아서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하니까 기특하네요. 특히 이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격인 이 레몬의 경우는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와 지방분해를 활성화해서 체중을 감량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안 좋은 거 막 쏙쏙 골라서 내보낸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건데요. 이 산성화된 내 몸을 해독하고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주는 첫 번째 이별 키워드는 바로 지방이요 안녕. 아, 좋아요. 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 지방이요 안녕. 좋은 소식. 아, 그러면은 이 레몬이 지방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레몬 추출물을 투여하기 전에 지방세포입니다. 아, 저기 있는 가만치움들이 그 지방세포인 거죠? 네, 여기 또 그거 다 뭉쳐있어요. 여기에 이제 레몬 추출물을 투여하면 네. 지방세포가 작아진 게 다들 보이시죠? 없어졌죠? 없어졌네요. 그리고 양을 두 배로 늘려서 투여했더니 어떻게 좀 크기가 완전 확 작아진 느낌? 거의 안 보여요. 그 처음에 무슨 콩밥에 뭐 콩 있는 것처럼 같았는데 마지막 사진 거의 맨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 여성 84명을 대상으로 레몬 추출물 섭취와 식단 관리를 병행한 결과 이 일주일 만에 69.5kg에서 66.9kg으로 평균 2.6kg이 감소했고요. 체지방률도 38.17%에서 36.45%로 변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큰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오, 신기하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허리둘레와 총지방률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뭐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레몬 다이어트가 예전부터 유행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부터 네. 약간 비욘세까지 아. 워너비 몸매 스타들의 다이어트 비법에 이 레몬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스타들이 몸 엄청 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거 미리 알고 진창부터 먹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